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3.1운동과 관련된 의미 있는 학술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회는 물론이고 무용 또는 전시회, 연극, 영화까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많은 장르들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처럼 학술회의랑 또 음악회까지 연결되는 행사는 사실 문체부 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고려대학교 법전원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귀하신 분들만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특히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학자는 아니지만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의 원천 보성전문,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학문으로 조망하고 음악으로 새기다. 이제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회는 3.1운동 전후 보성 전문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불려진 7곡의 연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연주될 곡이 1910년에 보성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침묵을 목적으로 만든 애국가입니다. 보성 중에서 가사를 붙여서 불리던 노래가 3.1운동 이후에 신흥 무관학교에서 애국가로 불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연주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곡들을 연주해 주시기 위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총 3분의 연주자가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예종 성악가를 수석 졸업하고 올해 유럽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데뷔하였습니다. 소프라노 임채민 씨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예종 성악가 재학 중이고 한중 오페라 공연에서 주인공으로 오페라를 공연하고 유럽의 각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는 테너 이희창 씨입니다. 그리고 한예종 예술사와 예술 전문사를 졸업하고 현재 장안대학교 외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피아니스트 박사라 씨입니다. 오늘 관객이 많지는 않았으시지만 고려대 로스쿨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박수 소리가 지금보다는 크실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연주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사 한 음절 한 음절의 소중한 의미를 놓치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사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페이퍼에도 악보나 가사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은 전체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선별해서 부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있는 가사를 보시면 그 의미를 좀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애국가의 후반의 가사는 굉장히 눈에 익으시죠. 여러분들이 같이 부를 수 있겠다 싶으시면 함께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벅차는 감동을 굳이 참지 마시고 같이 노래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연주를 청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